음악으로 농담이 가능할까요? 악보 거꾸로 보신 할아버지나 톰과 제리의 콘서트 같은 거 말고 진짜 음악만으로 개그를 할 수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진심으로 작정하고 개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음악적 농담이라는 곡인데요. 이 음악 속에는 실수하는 연주자들과 실력 없는 작곡가, 또 엉터리 앙상블 등 여러 재미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이 곡을 통해 형편없는 음악가들을 풍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모차르트가 정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곡을 썼는지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왠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시린데 맞는 것 같아. 그냥 심심풀이로 만든 음악이면 한 4-5분 정도로 끝날 법도 한데 무려 20분 분량으로 만들어진 그의 진심 가득한 장난곡, 천재 중의 천재 모차르트가 만든 개그 음악에는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음악은 시작부터 잘못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음악은 4마디 혹은 8마디 등 짝수 단위로 구성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디는 강박 1마디와 약박 1마디, 총 2마디가 한 세트로 묶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음악적 원리이기 때문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서는 여분의 1마디를 추가해 강박과 약박 처리를 정확히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적 농담의 이 첫 시작, 7마디 구성입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이상함, 네 번째 마디가 원래 있어야 할 다섯 번째 마디와 겹쳐버려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답답함은 앞으로 나올 악구들에 비하면 양반인데요. 이 곡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건 바로 악기 편성이었습니다. 현악 사중주에 홀은 두 대? 현악 사중주면 현악 사중주지, 왜 뜬금없이 홀은 두 대가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 부분을 듣자마자 이거 하려고 넣은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모차르트 시대의 호른에는 지금의 호른과 달리 음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밸브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연주할 수 있는 음이 한정적이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에는 크룩이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크룩은 호른의 관 길이를 바꿔주는 여분의 관인데요. 크룩의 종류에 따라 호른이 낼 수 있는 음이 바뀌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G크룩을 장착하면 도미솔이었던 소리가 솔시레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연주해야 하는 음에 따라 크룩을 여러 개 준비해 필요할 때마다 바꾸면서 연주했는데요. 이때 연주는 제대로 했는데 크룩을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내는 모든 음들이 OMR 카드 밀려적듯 모조리 뒤틀려 버릴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잘못된 크룩을 끼워 넣은 혼돈의 호른 연주자를 표현합니다. 이 정도 호른을 괴롭혔으면 이젠 놓아줄 법도 한데 호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악보도 괴상하게 생긴 이 엄청난 길이의 트릴, 현대의 호른이라면 쉽게 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호른은 아니었습니다. 트릴은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연주하는 건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모차르트 시대의 호른이 연주할 수 있는 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들은 순차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띄엄띄엄 분포되어 있었죠. 때문에 인접음을 빠르게 반복 연주해야 하는 트릴은 지옥의 테크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소리낼 수 없는 음을 소리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기술을 사용해 겨우겨우 연주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트리를 이렇게나 길게, 그것도 이렇게 극단적인 음역을 골라서 모차르트가 얼마나 장난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형편없는 작곡가들을 저격하는데요. 바로 이 푸가를 이용합니다. 푸가가 어떤 음악이냐면 이런 음악을 푸가라고 합니다. 푸가는 작곡가들의 기술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음악인데요. 푸가를 쓰는 기술이 뛰어났던 핸델은 2시간 분량의 오라트리오인 메시아를 단 3주 만에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작곡가라면
단 10마디의 푸가를 쓰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요. 여러 성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적 농담에서 푸가를 단 2마디도 쓰지 못하는 미숙한 작곡가를 표현하는데요. 푸가는 성부가 늘어날 때 그 전에 있던 성부가 끊이지 않고 연주하면서 새로 나오는 성부가 얹혀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음도 신경 써야 하지, 음영도 신경 써야 하지, 모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음악적 농담의 푸가는 원래 나오던 성부를 뚝 끊어버리는데요. 음악이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뚝뚝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참고로 모차르트가 말년에 구사한 기술적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미숙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저격하는 부분인데요. 바이올린의 고음역대는 워낙 간격이 좁아 틀린 음을 연주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모차르트 시대에도 클라이막스의 고음을 틀리는 짠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많았는지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음계를 사용해 엉망진창이 된 바이올린의 고음을 표현하는데요. 바로 반음이 없는 온음 음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음계와 단음계에는 온음과 반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간격 때문에 음들 간의 위계질서가 생기고 음악이 생동감 있게 되는데요. 온음 음계에는 오직 온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온음 음계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음계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하면 아주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모차르트는 홀로 기교를 뽐내야 하는 카덴자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온음 음계를 사용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틀려버린 부끄러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곡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음악의 엔딩인데요. 그래도 끝나는 건 제대로 끝나야 청중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끝은 잘 나겠지 라고 생각한 제 예상을 박살내고 모차르트는 이 곡의 마지막을 가장 현대적이고 충격적인 소리로 장식합니다. 바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조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조성을 사용하는데요. 호르는 F메이저, 제1바이올린은 G메이저, 제2바이올린은 A메이저, 비올라는 E플랫메이저, 그리고 첼로는 B플랫메이저. 그야말로 뒤죽박죽 난장판인데요. 모든 악기가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따로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하나로 합쳐보면 농담 조금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하지만 모차르트라면 왠지 너무나 즐겁게 작업했을 것 같은 오늘의 작품, 이런 특별한 곡을 통해 모차르트의 장난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차르트 선배, 이거 진짜 우리 놀리는 거 아니죠?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